오늘은 삼복더위 가운데 첫 번째인 초복이었습니다. 삼계탕과 백숙집에는 손님들이 크게 붐비면서 모처럼 특수를 맞았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보양식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주방에선 쉴 새 없이 음식이 나오고 직원과 손님들이 뒤섞여 분주합니다. 온갖 약재를 넣어 푹 삶은 닭과 오리백숙.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힘이 나는 듯합니다. 요즘에 날씨도 너무 덥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랑 보신하시라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모처럼 초복 특수를 맞았습니다. 오늘 진짜 폭염이 심한데 또 더위도 이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뭐 지금 종전 가격으로 일단은 올해까지는 내가 할 계획입니다. 수성구의 삼계탕 집 앞은 무더위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남짓되는 대기 시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는데 20분, 식사 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빈자리를 찾아 합석하는 손님들. 그리두기 해제 이후 달라진 풍속도입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 안은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열기로 가득합니다.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신천 물놀이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 더위를 식혔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다림에 초복더위를 잠시나마 떨쳐낸 하루였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